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20년 전에 제가 땄던 한식 요리사 자격증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다가 쉬고 우리 무료함도 달랠 겸맨 처음에는 애들을 위해서 요리를 시작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조리사 자격증을 도전하게 됐어요. 비싼 학원을 가지 않고 여성복지관, 문화센터 이런 데 가서 가정요리를 배우다가 조리사 자격증을 선생님이 한번 도전해 보라 그래서 필기랑 실기랑 합해서 한달 정도, 보통 한 3개월 해야지 시험을 볼수 있다는데 정말 빡세게 했어요. 제가 공부한 책은 옛날에는 요거였어요. 2001년도 얘기고요. 엄청 오래된 얘기죠.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밑에다가 다 이렇게 쓰면서 집에 와서 한번 복습해보고 실제로 똑같이. 한식 조리사는 센치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센치. 3cm, 5cm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게 좀 힘들었어요. 조리사 자격증 시험은 음식에 대한 것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1차 필기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음식하고 다른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보건, 위생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 잘 배우지 않았던 거참 생소하기도 했고, 커트라인이 그때 당시에 60점인가 70.2로 맞아야 이 실기를 볼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밑이면 탈락. 한번 볼때두 가지 메뉴를 예시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순서대로 새로 딱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관이 옆에서 이런 수첩 같은 거 들고 제가 요리하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청결하게 빠르게 능수능란하게 잘하는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내가 잘하던 사람도 막 떨리는 거예요. 떨리면서 헛손절이 갈수 있어요. 거기서 떨린다고 해서 막 도마를 막 소리나게 한다든가 주변 정리를 안 하고 좀 대충 한다든가 이러면 탈락이에요. 제가 그 시험 본날 제시된 문항은 육원전하고 보쌈김치. 너무 어려운 게 걸린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머릿속으로 먼저 순서를 정해서 저기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일단 시험 거기 가면은 재료는 준비해줘요. 그 시험관 측에서. 그리고 도구도 거기 대충 있지만은 내가 쓰기 편리한 도구를 저는 다 챙겨 갖고 갔어요. 그래야 내 손에 익숙한 걸로 해야지 실수가 없잖아요. 아침에 가는데 출근 시간인데 딱 겹쳐가지고 제 물건이 요만한 이렇게 가방으로 메고 가는데 그게 참좀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주는 것 같고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거 챙겨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잘 챙겨 왔네. 그리고 시험을 봤죠.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든지 젓가락 도구를 이용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감점 없이. 그렇죠. 손으로 그 음식을 만진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할 때는 만약에 보쌈 같은 것도 해도 손 깨끗이 씻고 바로 싱크대 같은 게 이렇게 조그만 거 있어요. 그리고 가스 이렇게 있고 여기다 도마 넣을 수 있고 찌꺼기도 여기다 놓으면 안 돼. 안 보이게 딱 정리해서 놓고 내가 집에서 하던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이것은 머릿속으로 미리서 생각하고 다음 차례는 뭐다 하고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쭉 가야지. 그 사람들이 옆에 서서 이렇게 다 들고 점수를 매겨요. 그리고 또한 바퀴 또 돌고 와서 뒤에서 볼 수도 있고 무섭네. 옆에서 볼 수도 있고 다 그래. 자연스럽게 해야 돼. 덤벙거리거나 막 이러면 아, 이 사람은 좀 요리가 아직 익숙지 않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주변 정리가 안 돼도 그렇고 제시한 대로 센치가 안 맞아도 그렇고, 만약에 육원전이 너무 타거나 덜 익거나 이래도 안 돼. 왜냐면 그 시험관들이 내가 내 번호 앞에 갖다 놓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다 잘라서 보고 이게 익었나 안 익었나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겉에만 딱 그런다고 됐다고 이게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한 10분 전부터 3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종을 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이쁘게 만들어서 잘 있게끔 하고 타지 않게끔 하고 손으로 집으면 안 되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예쁘게 딱 해서 갖다가 자기 번호 앞에 놔두면 그분들이 보시고 점수를 매겨서 합격 불합격 이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제시한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책에서 요구한 그대로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하면은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할 수 있어. 저도 한 달 만에 이거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좀 무리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시간이 참 저한테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배움을 많이, 그러니까 요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